네, 클래시 오브 클랜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네, 업데이트 미리 보기 오늘이 두 번째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법사와 드래곤, 베이비 드래곤의 새로운 레벨과 새로운 방어타워 레벨이었던 대형 석궁 5레벨과 그리고 박격포와 새로운 뇌전탑 레벨 그리고 강화된 마법, 복제 마법과 해골 마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새로운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훈련 UI가 변경되었습니다. UI라는 건 유저 인터페이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의 편의가 조금 더 증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훈련하기를 누르면 네, 훈련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이거는 기존에 보고 있는 우리가 준비해 놓은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총 240인구수고요. 스펠은 11개, 그 다음에 클랜성에 35마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트레인 트룹스. 저게 뭐냐면 훈련이거든요. 네, 훈련을 한다면 이걸 눌러볼까요? 누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훈련을 시키려고 한다면 얘네를 하나씩 눌렀어야 했어요. 이거 하나 누르고 이거 하나 누르고, 그래서 하나하나 인구수를 설정해서 훈련소 4개를 돌렸어야 됐는데 암흑 훈련소까지 합쳐서 하나로 통합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통합이 된 겁니다. 240인구수를 얼마든지 채울 수 있게 굳이 훈련소를 하나하나 클릭할 필요가 없도록 강화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스트 가격은 똑같아요. 네, 부스트 가격은 30개로 똑같습니다. 가속을 돌리는 것은 똑같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모든 훈련과 마법 제조는 이 탭에서 할 수 있습니다. 훈련 탭, 그 다음에 마법 탭입니다. 굳이 다른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이제는 여기서만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이 훈련소를 선택해서 트레인 트룹을 누르더라도, 훈련을 누르더라도 바로 이 창이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볼러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러 쓸 때 저는 이렇게 치유사를 6개를 쓰고요. 그 다음에 볼러를 저는 약 20개 정도? 잘 기억이... 예전에는 하나하나 세면서 했었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아도 돼서 너무 편한 것 같습니다. 6개, 그 다음에 나머지 마법사. 네, 마법사 조금 하고 네, 요 정도를 가져간다고 생각하고요. 스펠은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고 가정을 합니다. 동마법까지요. 네, 그렇게 되면 11개 가득 찼고 240이 가득 찼는데 옆에 보면요 480, 24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개의 군대를 모두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두 개의 군대를 할 수가 있어요. 기존과 많이 달라졌던 거죠. 480까지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음 공격은 난 광부를 할 거야. 그럼 이 빨간색으로 돼서 이것도 훈련이 되는 겁니다. 광부를 저는 사용할 때 43기 정도를 쓰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3개 이렇게 6기와 1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두 개의 서로 다른 군대를 미리 예약을 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두 개의 군대를 훈련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보면 퀵트레인이라고 보일 겁니다. 저 퀵트레인이 바로 빠른 훈련이라고 하는 건데요. 퀵트레이닝이 뭐냐. 공격을 해서 없어진 거라고 가정을 합시다. 공격을 해서 없어졌어요. 다 써버렸네. 자, 그러면 그걸 또 뽑으려면 여기서 하나하나 다시 눌러야 하나. 그게 아닙니다. 오른쪽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탭 퀵트레인을 우리가 누르게 된다면 퀵트레인, 다시 말해서 빠른 훈련입니다. 빠른 훈련을 누르면요, 어이쿠 맙소사, 보이십니까? 네, 준비된 군대, 그러니까 최근에 사용한 군대입니다. 최근에 사용한 군대의 모습이 나와있어요. 아까 제가 했던 거는 그냥 지워버렸기 때문에 안 됐는데 제가 예전에 그 영상을 찍기 위해서 썼던 군대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저장된 군대를 트레인을 누르면 저절로 트레이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사용했던 군대가 퀵트레인에 저장이 돼서 쓸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지금 공격을 하나 한다면, 공격을 한번 하고 온다면 요거는 바뀌겠죠. 요거는 바뀌어서 최근에 공격한 군대가 제일 위에 떠있게 되는 겁니다. 즉 아까 공격했던 그 부대를 제일 위에서 저장을 해준다. 그래서 다시 언제든지 공격을 갈 수 있다는 거고요. 밑에 보면은 군대가 1, 2, 3이 있습니다.
이 1, 2, 3은요 자기가 원하는 군대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훈련시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광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썼던 광부 조합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거를 43기를 씁니다. 광부를 쓸 때 43기를 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한 6개 쓸게요. 그리고 이거 3개, 마우사 셋, 아처 하나 이렇게 놓고요. 퀵트레이너 할 때는 스펠을 누르는 게 아니고요. 스펠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옆에 보면 스펠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이렇게 회복마법 4개, 동마법 하나 이렇게 해서 세이브를 해놓습니다. 자, 세이브가 된 게 보이시죠? 군대 1에 저의 광부 조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미 1, 2, 3, 군대 1, 2, 3이 준비가 됐고요. 저는 나는 1번은 그냥 파밍 조합이고 클랜전에서는 난 2번과 3번을 써. 근데 이번 내 클랜 상대가 첫 번째 공격할 때는 볼러 조합, 보릴러 조합이 좋겠고 두 번째 상대는 약간 하향을 할 거니까 시원하게 발키리를 쓰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첫 번째 공격으로 네, 보릴러, 그리고 두 번째 공격으로 골발 위를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80이 가득 찼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골발 위를 한다 이렇게 됐는데요. 골렘을 먼저 훈련하네. 난 발키리부터 먼저 뽑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때는 이걸 길게 누르면 이렇게 순서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법도 마찬가지요. 네, 마법도 이렇게 순서를 마음대로 바꿔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유롭게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많이 뽑다 보면 이게 대기열로 넘어가죠. 대기열에 넘어간 애들도 훈련이 되고요. 이렇게 훈련한 애들은, 대기열로 넘어가서 훈련한 애들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열에 넘어간 것들은 훈련이 완료되면 그거를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럼 훈련소는 이제 뭐하는 곳이 되었냐? 훈련소는 유닛을 잠금 해제하거나 훈련 속도를 줄이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 속도 줄인다는 것은 바로 부스트를 말하는 거죠. 이런 기능만 남고요. 훈련하기를 누르면 아까의 그 창, 이제는 통합된 관리창으로 넘어오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일 유닛의 훈련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드래곤 한 마리를 뽑는 데는 3분이면 충분합니다. 굉장히 빨라졌죠. 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페카 한 마리 하는데 3분입니다. 대신 전체 군대의 훈련 속도는 이전과 비슷하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리고 작은 수의 유닛을 완료하는 데는 좀 더 많은 직관, 우리가 직관이라고 하죠. 직관에 사용하는 보석은 적은 수의 유닛일 경우에 좀 더 비쌀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대신 많은 수의 유닛일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서 더 저렴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즉, 적은 수의 유닛을 보석으로 만들 때는 효율이 많이 나지 않고 많은 수의 유닛을 직관을 할 때는 효율이 좀 더 좋아진다라는 그런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 업데이트 미리보기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